야마공중 개참품 제19권 4권 중에 두 번째 모인 대중과 떠나온 세계가 모신 부처님 그때의 부처님의 실력으로 시방에 각각 한 큰 보살이 있는데 낱낱 보살의 제각기 부처님 세계의 미진수처럼 많은 보살들과 함께 10만 세계의 미진수 국토 밖에 있는 세계로부터 와서 모였습니다. 누가 그 10만 세계의 미진수를 세알려 받겠어요? 안 봤다 이거예요. 그러면 10만이라고 했을 때는 뭡니까? 어치가 있다. 뜻하는 바가 있지 않겠어요? 그죠? 뜻을 이제 따라서 우리가 취해야 돼요. 이치를. 그 뭐 돌다리 같이 이어서 극락이 이어서 10만 8천이 되다. 자, 줄자 재라. 10만 8천이 되나 안 되나 재보자. 10만 8천이라 척 하면 아, 십선법 8정도라야 극락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알아들어야 돼요. 그죠? 아미타불이 48대원이고 부처님께서 4월 8일이 생일이다 이러면 아 사홍수원 8정도로 일생을 살아야 하토가 48장 맞더라 이렇게 아는 거라 하토 장기는 몇 달이에요? 32알 한쪽에 몇 알씩? 16알씩 왜 16알? 잘 뜨면은 8정도 못 뜨면은 악수 뜨면은 84도 장기 잘 뜰 수도 있고 악수 뜰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 잘 뜨는 거는 8정도. 못 뜨면은 84도. 우리도 이렇게 짝뜬날 위해 선 것 같아가지고 어떤 데는 금세 욕심에 떨어져가지고 그죠? 그런 시절이 많았잖아요. 네. 여러분들은 모르겠는데 나는 너무 후회스러운 일들이 많아. 안타까운 일들이. 차라리 요새 환경 몰랐으면 싶을 때가 더 나. 그래 지저분하게 살 때가 더 좋았는데. 왜 이런 게 나와가지고 사람을 괴롭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상자가 하도 그쪽에 부처님이 연등을 만들다가 짜증이 나니까 지 혼자 만들어야 되고 이러니까 노선이면 안 만들고 뭐 힘들어 못 만드시니까 부처님은 말라고 태어나셔가지고 나를 이만히 고생시키고 그런 말이 포항 말씀드려요. 아이고 부처님은 말라고 태어나셔가지고 나를 이만히 고생시키는 거예요. 능글능글한 놈 같으니라. 그 돈 같은 거 함부로 쓰지 말고 은행에다 좀 놔두지라고. 제 돈을 말라고 은행에 맡겨놓습니까? 아, 이거 참. 나 그래, 그런 도심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도심. 어질고. 그런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상자지만 쳐다보면은, 저렇게 하도 안 내고 저래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바르르 남비처럼 끌어올라가지고 저는 그래 그놈이 화를 안 내는 줄 알았지. 이럴 때 14살 때부터 내 인데 와가 있었으니까 예, 화를 내는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잘 안 내. 그 나중에 보니까 큰 절에 와서 다 베려버린 거야. 아이고 안타까워. 그게. 여러 시비 속에 사니까 그것도 안 베려야 되는데 그 같이 그 저기 그 있던 그 우리 저기 노보살님이 그러신 거야. 신임요, 그 신임 상자고 말 안 하면 화 난 겁니다. 우리는 화 나면 막 떠들고 막 달겨들고 막 밝히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 꾹 다물었으면 그러면 화 난 거야. 불만스러우면 불만스럽다고 얘기를 안 하고, 너 잘 모르겠는데요. 이러면 화가 난 거야. 굉장히 많이 난 거야. 이제 잘 모르겠는데요. 이러면 화가 난 건데 그걸 제가 분해가지고 알아듣지를 못했지.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들이 되게 좋으면 그 사람이 바보라 그래요. 바보. 예? 사람 좋은 줄 모르고 바보로 한다니까. 그러니까 바보로 사는 게 불교로 어쩌면 도심 있게 사는 것이라. 원효선님이 불현지가 대인이라 그러하지 않은 것이 정말 그러하고 무리지가 질이라 이치 없는 것이 지극한 이치다. 그런 걸 다 소화시켜야 지극한 이치로 다가가다는데 뭘 아는 게 있다고 환경 내가 더 많이 아니 내가 제일 잘하니 아이고 어떤 약간 살고 막간 중이 한 놈이 있어요.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게 다 방편이지 실제로 그런 거 아닙니다. 그죠? 알기는 뭘 알겠어요. 하나도 몰라요 저도. 자 봅시다. 야마궁중 개참품에서는 개성으로 찬탄하는 품이다. 그죠? 예, 그거 딱 명심하시고 여기서는 방강을 하시겠다. 10행품에서는 또 삼매에 드시겠다. 누가? 공덕님 보살이 설법조니까. 그 도리천에서는 설법조가 누구였죠? 법회
보살. 십향품 제5의 찰수 누구죠? 금강당 보살. 타자자처는 금강장 보살. 그 다음에 7의 찰은 누구죠? 보현보살, 심망보살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그죠? 대표적으로 막 보현보살이라면 되고. 에이? 또 열애도 있고. 그죠? 설법주가 7회차 말입니다. 에이? 열애가 설에는 보면 한경에 몇 품이 있죠? 두 품. 한 품은 아성지품, 한 품은 열애십신 상해품. 아니죠. 열애수옥 강명 공덕품. 열애십신 상해품 아닙니다. 열애십신 상해품에서는 부처님이 우리 32 이상 하지만 한경에는 몇 상이라고 그래요? 회장선이? 몇 상? 97종 대인상. 그죠? 한경에서는 대인상이라면 몇 상? 97종 대인상. 정수림이 하더라도 32 이상이 있어요. 한경에서는. 예? 예. 자, 쭉 한번 보겠습니다. 난나보살의 제각기 부처님 세계 미진수처럼 많은 보살들과 함께 10만 세계의 미진수 국토 밖에 있는 세계로부터 와서 모였습니다. 세계로부터 와서 모였습니다. 저 멀리서부터 와서 모였습니다. 와서 모였다고 하는 얘기는 이 집에 먹을 만한 게 있다 이 얘기입니다. 명품이다. 명품. 보잘것 없는데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안 온다. 이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뜻하는 겁니다. 어디서? 저 멀리서. 10만 세계의 미진수 국토 밖에 있는 세계에서도 멀리 멀리서 온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소중하고 귀중한 법이 여기 있구나 이 말씀입니다. 가까이서 오는 건 인지상정이요. 우리가 지금 서울에서도 오시고 뭐 세종에도 오시고 강주에 다 왔어요. 이거는 함경에 대한 자기의 소원이라. 이게 부처님의 원력이기도 하고 물론 제 원력도 조금 있어요. 그죠? 내 원력은 아주 작은 것이고. 그러니까 떡을 하는데 떡을 하면은 떡집, 전 떡집 사장과 같은 거예요. 내 떡 아니에요. 결국 누구 떡이요? 떡집에 맡긴 그 사람 떡이에요. 여러분들 하은경이라고. 예? 자기 떡하러 왔다 이거야. 대충 이해가시죠? 그게 자꾸 이렇게 돼야 이해 되는 거예요. 그들의 이름은 공덕님 보살과, 그 다음에 해림 보살과, 성림보살. 그러면 이제 뜻을 착착 알아야 돼요. 숲이 자라는 것이, 숲이 하나 있으면 새도 살고 짐승도 살고 가일도 달리고 뭐도 꽃도 피고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 숲이 형성되면 아, 그래서 남들에게 숲과 같은 사람이 되어줘 가지고 남들에게 칡도 주고 도라지도 주고 더덕도 주고 토끼도 주고 뭐 그죠? 남들에게 향껏 다 나눠준다 이거야. 그것이 바로 공덕님이구나. 행을 한다는 것은 바로 공덕이구나. 앞에 우리가 10주에서 할 때 그 법을 안다고 하는 건 뭐였죠? 지혜구나. 지혜구나. 그죠? 네. 법회보살 있었잖아요. 그죠? 네. 법을 이해하려고 하면 지혜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죠? 네. 여기는 숲과 같은 이렇게 일가 지혜의 숲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공덕을 지으려 하면은 그러니까 이런 얘기 했죠. 잘 이해하고 지금 이 십신에서 십주 올 때 제가 강의할 때 그랬어요. 믿기는 믿는데 맹신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으면은 맹신이 된다고 했어요. 맹신. 그죠? 그런데 알기는 아는데 믿지 않는 사람은 사신이 되는 거예요. 삿된 이해와 삿된 행을 한다고. 신심이 없이 불교 이론을 갖다가 장사를 한다 이 말이지. 그것들이 환경 가지고 장사를 하고 건강경 가지고 장사를 하고 부처님 가지고 장사를 하는데 잘못하면 심각한 문제죠. 심각한. 자, 성님이라고 하는 건 수성할 성자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맞다 이 말이에요. 성해라고 하는 건 앞에 우리 성해보살 있었잖아요. 아까 했잖아요. 요지일체퍼 자성 무소유 여시해법성 적견. 아, 좀 따라하세요. 리액션 왜 그래 뭐냐고 대가리를 막 빠사 보든지 지 떠다 보든지 해야 돼. 성이라 성유연 성미가 성 수성한 맛이라고 하는 아가 먹어도 맛있고 어른이 먹어도 맛있고 다 맛있으면 성미요. 에? 성님이라고 하는 거는 뭐 새가 살아도 좋고 뭐가 살아도 다 수성하다고 하는 건 작년에도 좋았고 올해도 좋고 이건 전부 그 수성한 맛이라, 그죠? 예, 예.
봄여름 가을겨울 포시즌용이 뭐예요? 성이라 수성아 성자. 시간과 공간과 뭐 어디게 그 뭐 둥근 놈이 오든지 모난 놈이 오든지 다 맞춰주는 거예요. 물과 같이 둥근 그릇이 오면 둥그렇게 돼주고 뭐 물이 뭐 지가 모양이 있어가지고 나는 네모다 네모 걸어도 안 오면 안 들어갈란다 이게 아니잖아요. 세모 오면 세모 돼주고 네모 오면 네모 돼주고 이게 바로 뭐다? 성이다. 성. 수성아 성자라고 하는 거는 만능이래. 만능. 만능. 아, 야, 성님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행을 어떤 악조건이든지 좋은 조건이든지 다 맞춰줄 수 있는 사람을 성님 보살이라고 하거나 이런 게 뜻이 돼야 돼. 그다음 무외림, 아, 무외, 두려움이 없다고 하는 것은 욕심이 없는 사람이겠구나. 욕심이 없으면 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잖아요. 이럴까, 얻지 못할까, 조금씩 내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거는 저 뒤에 가면 이제 저 열애 출연품에 이제 마지막에 방강할 때가 무에 무에 그 방강입니다. 방강 이름이 무에 무에라. 방강 1번 방강은 열애 출연 방강이고 열애 출연 방강은 문수보살이 여기에 머리에 쏟지만은 두려움도 없고 장애도 없는 무에 무에 있잖아요. 그 방강은 보현보살이 어디에 입에다가 쏟아뿌죠. 그죠? 그 7회차 마지막에 쏟아가지고 8회차는 방강이 없죠. 그게 무해라고 하는 건 우리 심무가의 무가의 무유공포 공포가 없다고 하는 거는 욕심이 없다. 탐심이 없다는 말은 다른 말로 탐심이 없는 사람은 진심도 따라서 없다는 거예요. 그죠? 안에 곤조는 좀 있지만 도인이 돼도 곤조는 남아 있어. 그런데 이 무해림이라면은 대표적으로 무해가 누가 무해입니까? 시무해 간센보살을 무해를 베풀어 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시무해 우리 왜 법시, 제시, 무해시 이래 하잖아요. 그죠? 이 무해림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을 향한 한없는 자기 욕심을 다 버리고 발고 열악 남에게 베풀어주는 사람. 아, 이 무해림 이름 좋다. 그죠? 참계림 이름 뭡니까? 참은 내 스스로 부끄럽게, 괴는 남에게 양심에. 양심과 체면과 이런 인정, 의리 같은 게 꽉 베긴 사람이 뭐예요? 참계림. 참계가 오기 전까지는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고 청정한 도덕적인 기준이 잡힌 사람만이 자기가 뻔뻔스럽지 않거든. 아니면 이거는 뭐 어릴 때나 지금이나 늙어서 60이 되어서 가만히 쳐다보면 그놈밖에 안 바뀌어 그대로 있는 거야. 야 뻔뻔스러워. 지는 모르지. 자기는 몰라. 강당 있을 때는 행자 있을 때는 그놈이 안 바뀌어. 우리는 말하고 바뀌었는지 차라리 그대로 모르고 살았으면 뻔뻔스럽게. 왜 이게 참계림 이런 걸 봐가지고 사람 양심에 종이 울려버렸는지. 예. 그 다음에 뭐요? 정진님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악업장이 없는 것이요. 정진하는 사람은 첫째, 남에게 베풀어준다. 둘째, 스스로와 남에게 부끄럽게 여긴다. 셋째, 뭐죠? 보시하고 참여하고 정진하는 사람은 수의 동참한다. 좋은 일이 있으면 뭐, 방장 스님 하든지, 결석한 사람은 악독한 사람들이요. 아주, 악독한 사람, 악업장이 많은 삼독 번뇌로 위자 가져라 탐진치가 많은 사람들이. 그다음에 그 수의 동참하고 근청하고 법이 있는 자에게 남에게 권해주고 법이 설할만 하신 분을 모셔오는 것도 근청이고, 그죠? 설할만 하시면 설하실 때 그 자리에 참석하는 것도 근청이고 남 데리고 가는 것도 권해서 청하는 근청이다. 이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근청하는 사람은 저절로 그다음에 따라오는 현상이 해양이라 해양. 그러니까 해양은 뭡니까? 나의 그런 단점이라든지 못난 점은 이렇게 안으로 소화시켜버리고 향은 뭡니까? 좋은 점은 해소, 향대. 그러니까 아주 옹졸한 것은 내 안으로 삭혀가지고 안 일어나도록 자꾸 이렇게 사정근심 있죠? 사정근. 일어나지 않는 악이나 아직 덜 일어나는 선근은 어때요? 일으키려 하고 악근은 눌러버려야 돼. 일어난 악은 자꾸 없애려고 해야 되고 예. 또 일어나지 않는 악은 또 어때요? 눌러가지고 제압해. 알묘라 하죠. 알묘. 적어놓아요. 알묘. 뽑을 알자, 상묘자, 삭수부터 뽑아야 돼. 풀 뽑을 때 언제 뽑아야 돼요? 일찍이 뽑으면 뽑을수록 좋은 것이네. 그러니까 조금 나왔다 보면 악근은 남발이요, 성근은 이소요 이런 말 있죠. 성근은 금방 녹아뿌지만 악근은 곤조는 안 뽑힌다. 예. 야 여기서 이제 그래가지고 정진님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해양을 잘 해양까지 가면은 처음에 뭐라 했죠? 보시, 참회, 수의동참, 근청, 해항. 예?
이렇게 싹 형성이 되면 그 뒤에 영림보살이 여기라고 하는 것은 사도냐 정도냐 가려낼 수 있는 역량이 있고 힘이 있는 삼매 힘이 있는 걸 역이라고 하는 걸 법력입니다. 법력. 법력이 다른 말로는 삼매라 그래요. 삼매라고 하는 건 일단은 끊는 것부터 해야 되겠죠. 사마타부터 끊는 거. 악도강부터 끊어야 되겠죠. 중선, 봉행, 제약, 막작. 뭐 어렵게 생각하고 뭐 구체적으로 이렇게 따질 건 없어요. 내가 생각할 때 기준으로 내 욕심에 흔들리지 않으려고 하면 노력하면 끊는 거예요. 끊는 거. 그런데 대부분 우리는 욕심을 따라가고 싶어. 예? 욕심은 늘어져서 자고 싶고, 늘어져서 먹고 싶고, 이렇다고. 네. 그 다음에, 행림보살. 행할 것을 행하는 거. 어당이 마땅히, 이어서 행림이라고 하는 거는 정행이라고도 나왔고, 또 다른 말로는 범행이라고 나와 있죠. 우리 뭐, 삼위유리를 빌리자면, 지범, 개차라. 그 다음 강림보살. 강림보살장에 그 유명한 개송이 있습니다. 뭡니까? 약인용료지 삼세 일체불 응감법개성 일체의 유심조. 어떤 분은 이랬는데 말을 어째 저 많이 빨리 하노. 이 햇바닥에 문신이 새겨져가지고 약인용료지 삼세 일체불 응감법개성 일체 유심조 엔트리 넘버 9. 거기 나오는 개송이 1번 뭐죠? 함 제1개 있잖아요. 우리 종성할 때마다 하잖아요. 그래서 종성할 때마다 종성에도 보지만은 이 저기 야마천군 개참품 찾아가 그 구절을 봐야 돼. 그 구절 보면은 요 약인 용료지 나오기 전까지 곧 앞에 단계가 심려 공화사랑 하는 대목이 있거든. 거기서부터 사람이 눈물 없이 볼 수 없어요. 내가 왜 이래 흔들리게 살았지? 왜 이래 흔들리게 살았지? 거기서 보면 완전히 선사의 도리가 다 써놨어요. 수미정상 개참품이든지 야마천군 개참품이든지 도설천군 개참품은 선사가 가야 될 길, 참선한 사람이 가야 될 길이 있잖아요. 그건 왜 이 내용들을 위에 걸 천상설법 이렇게 좋은 게 나왔을까 생각했더니 따지고 보면 지상에서 놀아야 될 애들이 있고 아마추어에서 프로리그에서 놀아야 될 애들이 있잖아요. 프로리그들 위한 얘기들이라. 십지품에 가면 이렇게 나온다. 해탈월보살이 금강장보살에게 법을 청하잖아요. 그때 금강장보살 법을 안 설해주죠. 안 된다. 이름만 얘기해요. 수행이 어떤 게 있습니까? 환희지, 이구지, 발광지, 예매지, 난성지, 현연지, 원행지, 수, 그다음 뭐죠? 부동지, 선해지, 법운지 이와 같이 열 가지 수행 단계가 있다. 그 어떻습니까? 보시지계 인욕 정지 선정 반야 방편 월역지 열 가지다. 왜 십지 이름만 얘기하고 구체적인 방법은 얘기 안 해주십니까? 기따가 고마 물어라. 내가 설해 주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은 듣고 난 뒤에 호의불신이라 쪽제비 여우같이 믿지 못하고 법을 비방할까 두렵다. 그래서 너는 지옥 간다. 듣고 못 따라하기 때문에 차라리 듣지 말고 그냥 살아라. 이라도 한경 안 볼라. 그냥 살아라. 그래도 우리가 대중은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꼭 들어야 되겠습니다. 해주십시오. 안 된다니까 가봐. 세 번째 간청을 합니다. 그때는 혼자서 안 합니다. 대중 전체가 금강장보살에 우리가 꼭 실천하겠으니까 우리를 위해서 법을 설해 주세요. 대중이 전체 떼거리 달게 된다. 데모를 한다. 그러니까 금강장보살이 그것을 항의해서 아우 기따봐 죽겠다. 믿겠느냐? 믿습니다. 그럼 네가 죽든지 살든지 네가 알아서 하고 지옥 가고 안 가고 네이고 설하는 건 내 일이고 이래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설할 만한 사람이 설하고 들을 만한 사람이 듣고 부처님이 증명하실 만한 분이 증명하시면서 법석이 딱 갖춰져서 그야말로 금강장, 다이아몬드 매트릭스 이와 같은 것이 매트릭스 영화 보셨죠? 출입 회로가 그냥 들어가는 것이 나오는 것이고 나가는 것이 들어가는 것이고 다이아몬드 창고 우리 그 다이아몬드 창고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 설했으니까 당연히 무슨 얘기 하겠어요? 다이아몬드 창고, 우리 심체에 대해서, 또 마음의 작용에 대해서, 마음의 모양에 대해서, 생각의 흐름이, 어떤 건 생각의 흐름이고, 어떤 것은 마음의 흐름이고, 이걸 갖다가 마음의 흐름과 생각의 흐름, 마음의 모양과 생각의 모양, 이걸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죠. 그래서 귀신놈 같은 데 일어나서 어리석은 사람들은 마음을 서장에도 그런 얘기 나왔죠. 마음을 착각해서 생각이라고 한다. 마음하고 생각하고 다르다. 생각은 유생유멸이 돼 마음은 불생
불면 말만 알아가 있다 이거야. 그럼 여기서 증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숟가락 하나 들면서 손가락을 들면서 이렇게 들으면서 내 마음과 생각은 마음은 생각을 벗어날 수 없지만은 이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내 공부에서 현재의 일념이라 하거든. 간절한 일념. 간절한 현재. 간절한 현재. 간절한 현재. 예. 우리 흔히 이제 조고 각하 각답실지 십지보살을 각답실지라 하거든. 이 다리로 땅을 진짜 밟았다. 부처님의 마음의 심지를 밟았다 이러거든요. 각답실지. 그래서 십지보살부터는 고락이 없어요. 결함이 상속상 시곤 조견 오곤이 개공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견도분이라 그래. 그 전에 지금 여기서 하는 거 십주 십행 십향 뭐죠? 자량이라 그래. 자량이. 에이? 이 자랑이를 통과하고 십지보살이 딱 될 십지법문을 듣기 전에는 한 단계 유식에서 더 얘기할 때는 가행이라 그래. 사가행. 인이 남이 정이 세제 일이라고 네 가지 있죠. 그래서 십지보살 통과하고 나면은 십지보살 통과하면 등각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금강 유정이라고 하는데 그 등각이 돼 가지고도 한 끝풀 더 행경막이 있는 거야. 더 차고 올라가면은 그건 금강 간해지라고 있어요. 금강 유정을 통과해야 묘각이라 그래. 밥을 다 해놓고 뜸을 들인다 이거지. 홍시가 다 됐는데 이제 떫은 맛이 다 사라졌는데 감나무에서 따가지고 감나무하고 이제 감하고 이제 별개가 됐을 때가 묘각이에요. 응? 감나무에 똑같이 다 익은 거는 등각이라. 떫은 맛이 조금씩 이만큼 감이 있으면 10분의 1 떫은 맛이 사라지면 한이지. 10분의 2가 사라지면은 2구지. 발광지 이제 되잖아요. 그죠? 니 좀 떨라 이러잖아요. 완전한 달콤하게 되었을 때가 그때 우리의 마음이다. 예. 그다음 마지막에는 지림보살이었습니다. 이 모든 보살들이 떠나온 세계는 천의 세계. 그것도 천의 세계는 공덕님, 당의 세계는 해림 이렇게 붙겠지요. 예. 그다음 보혜 세계와 성혜 세계와 등혜 세계와 금강의 세계와 안락의 세계와 일해 세계와 정혜 세계와 범혜 세계들이었습니다. 이 모든 보살들이 각각 부처님 계신 데서 범행을 닦았으니 이른바 그다음 부처님 이름도 열 명이 딱 배대하면 되겠죠. 상조 안불과 무성 안불과 무주 안불과 부동 안불과 천 안불과 해탈 안불과 심지 안불과 명상 안불과 정체상 안불과 감청 안불이었습니다. 이 여러 보살들이 부처님 계신 데 이르러 부처님 발에 절하고 떠나온 방위를 따라 이거 아주 내가 중요하다 그랬죠. 어디에서 앉는다. 수소 내 방위라 이거. 저 부산서 오신 분들은 이쪽에 앉아야 되고 그죠. 서울서 오신 분들은 이쪽에 앉아야 되죠. 왜냐하면 부산은 이쪽에 있고 서울은 이쪽에 있잖아요. 그렇게 김해 오신 분들은 저 뒤에 저기 앉는 게 잘 앉는 기라. 예. 강주 오신 분들은 저쪽에 앉아야 되겠네. 우리 뒤에. 이게 무슨 뜻이에요. 각득 기소라. 각기 도토리는 도토리만큼, 밤은 밤만큼, 예? 자기 앉을 자리를 찾아서 앉아야 된다. 그래서 제각기 만의장 사자자를 변화하여 만들고, 전부 다, 뭐, 도토리가 밤한테 밀릴 게 하나도 없어요. 도토리가 밤한테 밀릴 게 하나도 없고, 은행도 감한테 밀릴 게 하나도 없고, 예? 팥은 팥만큼, 콩은 콩만큼의 의미가 있어요. 팥은 팥죽끼를 먹고 이러면 되고, 콩, 콩죽끼를 먹든지 매주 쓰든지 하면 되고, 그죠? 다, 큰 건 큰 거대로, 작은 건 작은 거대로. 저는 그 공물점에서 가다가 시장에서 문죽 가끔씩 잘 보거든. 세지 묘음이야. 와, 진우리 콩, 녹두, 뭐, 백 개 다 있어. 기장, 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다그리, 그때 내가 사진 다 찍은 게 있어. 30몇 가지, 40몇 가지 되는 데더라. 와, 곡식도 많다고, 곡식도 많아. 살발타, 말발타. 시장 가서도 부모사서 나오고 난 뒤에 큰절에 방구를 드렸는데 시장에 제일 먼저 갔어요. 그러니까 가니까 고기도 빨간 고기, 노란 고기, 장어처럼 질주만 고기, 납다한 고기, 얍삽한 거, 까재미 같은 거 딱딱부터 사는 거 별 게 다 있는 거야. 이렇게 고기도 통통한 놈부터 시작해서 호박, 오이, 당근, 마늘, 멸치, 뭐 꽁치 이런 거 있잖아요. 야. 참 형상도 각양각색. 그런데 그 각양각색을 다양성을 차별을 인정을 해버리는 것을 뭐라 하죠? 평등이라 하죠. 그죠? 차별을 우리는 사판이라 하고 다양한 현실을
그런데 그것을 1, 2 평등하게 흐르는 2판이 이치가 있다. 다 생명입니다. 예? 각자 역할이 있으니까 그 생명의 그 존중을 해주는 것을 각득 기소라. 숫소 내방이라. 예? 이렇게 이제. 그게 이제 화음이죠,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되냐. 만이장. 제가 아까 만이장이라면은 만이 창고라. 만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투명한 구슬입니다. 그죠? 그 본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 아니, 완전히 없는 게 아니고, 뭐세요? 색깔을 규명할 수 없다. 이 얘기입니다. 예? 예, 사자자라고 하는 거는 어떤 사자가 한번 표를 하고 나면은 백수의 뇌가 찢어져 버린다. 환경에 해석할 때 그래야 하죠. 모든 짐승들의 젖을 모아가지고 있을 때 마지막에 사자유, 사자의 젖을 한 방울 떨어뜨리면 모든 젖은 뭘로 변한다? 사자의 젖으로 변한다. 이렇게 하면서는 얘기를 하잖아요. 예? 예, 그래 얘기해요. 사자유라 그렇게. 우리 그 저기 연불할 때 유해진흥은 하잖아요. 저제바다. 젖은 뭡니까? 중생을 엄마가 아기를 젖을 물리는 것처럼 이게 살다 이런 뜻 아닙니까? 예? 그래서 보살들이 수행자가 대성보살이 잘못돼가지고 참수를 당하고 이차도이처럼 죽고 이러면은 무슨 피가 나요? 흰 피가 났다. 이걸 갖다 해석을 할 때 대승님으로서 엄마가 아기를 갖게 되면은 자비로운 마음이 일어나는데 그때 자비로운 마음이 일어났기 때문에 붉은 피가 변해서 흰 젖이 되는 것처럼 모든 중생을 자식처럼 아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보살 수행자는 붉은 피를 흰 피라고 한다. 예? 무슨 백혈병 걸린 것도 아니고. 예? 그 흰 피가 났겠어요? 와, 그러니까 그걸 뭐래? 적사표법이라. 그죠? 사에 적해가지고 법을 표하는 것이다. 상징적으로. 그죠? 네. 자, 사자자. 그러니까 사자자 이런 것도 다 상징적인 거다. 그죠? 가부자 이러면 뭡니까? 흔들림 없는 선정이다. 이겁니다. 예? 착 달라붙었다. 그지? 이 세계에, 그러니까 그런 선정 위에서나 이런 불세계가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잡념을 털어버려라 이 말이죠. 이 세계 야마천상에 보살들이 모인 것처럼 일체 세계에서도 또한 이와 같았으니 모든 보살들의 그 보살들의 세계와 열의 이름도 모두 어떻다? 같았습니다. 삼세 열애가 스노세 동일법성이다. 동일법성이다. 현수품에 우리는 뭐라 했습니까? 일체 무예인은 일도로 출생사라. 일체의 부처님은 한 길로 생사를 벗어났다. 일체 무예인, 무예인이 누굽니까? 부처님 아닙니까? 그죠? 무장애인. 일체 무예인은 일도, 한 길로 출, 벗어났다. 생사, 생사, 번뇌. 아주 그냥 복잡거리는 마음을 떠나버렸다. 두 발등에서 강명을 얻다. 발등은 뭔 상징합니까? 실천, 행동을 상징하는 거죠? 그때 세종께서 두 발등에서 백천억 미묘한 빛강명을 놓아 시방으로 일체 세계 야마천궁의 부처님과 보살, 대중들을 널리 비추니 모두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 없었습니다. 보살들이 개성으로 찬다는 그때 각각의 보살들이 부처님의 위실력을 받들어 시방을 두루 관찰하고 개성으로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해설을 내가 안 써놨어요. 150페이지 있잖아요. 그죠? 해석은 여러분들도 쓰시고 내가 나중에 이거 해설을 또 붙이기도 하고 하겠습니다만 여러분들도 한번 숙제삼아 한번 리포트를 써보세요. 그 원문 찾아가지고 이제 보시고 그죠? 제목은 내가 붙여놨어요. 원리 세탐이라 세 속의 탐욕을 벗어나다. 아, 그게 공덕이구나. 그 뭐 세 속의 탐욕이 뭐 있을 거라고 대부분 보면 조그만 욕심 때문에 친구도 잊어버리고 그 또 사람도 놓쳐버리고 또 인생도 놓쳐버리고 그러면 그 남은 거는 서포는지 남지도 않은 그 욕심 덩어리만 지가 뿜어지고 평생 죽을 때까지 가져가잖아요. 어떤 사람 자식도 놓쳐버린다니까. 예? 예, 참 안타까운 일이. 원리 세소타마사 세상에 탐하는 바를 멀리 떠나고 구족무변덕이실세 무량무변한 공덕을 구족하셨는데 그러므로 핵신통력이라. 아, 세상 욕심을 버리고 나니까 마음이 신통력이 열렸다고 하는 거는 추우면 두껍게 입고 더우면 얇게 입고 배고프면 밥 먹고 목마르면 물 마시고 잠으면 잠자고
피곤하면 자고. 예? 일할 때 일하고. 이게 뭡니까? 구족 신통력, 강수 지방편이라. 예? 신통이라고 하는 건 뭐였을까? 운수급반시라. 이렇게 손가락을 하나 드는 거, 이거 움직이는 것도 이것도 신통이고, 눈으로 바라보는 것도 신통이고, 귀로 듣는 것도 신통이고, 우리 참 신통하다, 그죠? 정신이 이렇게 다 육체하고 다 통해가 잘 또 듣는다, 잘 또 듣는다. 물을 마시고 요 안 넘어가면, 목구멍 안 넘어가면 왜 할 것이야? 방구도 끼고 피가 돌고 냄새도 킁킁 맞는 거, 이것이 신통이다. 신통이라고. 예? 그런데 욕심을 버리면 더 환하게 보이고, 욕심을 버리면 더 환하게 들리고, 사로잡히는 순간에 눈에 비는 게 없다. 내 눈에 비는 게 없다. 조심해라 이러잖아. 그래도 아무리 불러도 지 고집이 셀 때는 야 하지마라 하지마라 해도 난 말 절대 안 듣는다. 뭐에 사로잡혀가지고 생각에 완전히 확 끌어넘쳐버려가지고. 구족 신통력 하신 신통한 힘 얻으시는 일 중생은 미불견이다. 중생들은 못 보는 일이 없다. 미자도 아니 미자죠. 그러니까 도인이 되고 하면 나도 알고 남도 환하게 안다. 아유 저 사람 자비롭다면 그 사람 도인이야. 도인. 그러니까 내 도인 맞다 이러고 아가리가 아니고 아상을 이렇게 악착같이 우겨봤자 그게 안 된다니까. 그죠? 나 도인이여 너 그거 한 10만 명 모여봐. 이런 아무 의미 없는 것이다. 그냥 부처님은 그냥 무상방광이라. 모양 없는 방광을 내도 남들이 다 아는 것이라. 그 풍기는 냄새가. 난초 한 송이 그냥 마당에 꽃 피우고 나면은 뭐 가슴이 쫙 하잖아. 이 가을에 그 단풍만 바라봐도 막 설레잖아요. 그죠? 지금 동화서도 단풍 좋을 텐데 다 익었는가 지금? 반만. 다 합쳐가면 진짜 좋겠다. 설악산은 지금 막 떨어지겠지. 설악산 이번 주에 한번 갔다 올까? 바람 날리면 막 한겨레는 그건 위에 꼭대기에서 내려다보면 그건 와. 한겨레 안 가신 분은 한번 손들어 보세요. 한겨레 안 가신 분들은 뭐 완전히 뭐 다리 몽디를 부숴버려. 한겨레 올해라도 가보세요. 해마다 가는 거예요. 해마다. 그러니까 설악산하고 저기 소백산 이쪽 위로 올라가 버려야 산 끝에. 예, 남쪽으로 내려오면 산이 쫄망쫄망한 게 사람도 옹색하고 이상하다니까. 버피스님도 오대산 언제 가보고 안 가봤어요? 누가 오대양 육대주의라 할까요? 오대양이라 할까요? 뭐라 하세요? 김양, 이양, 최양, 반양, 뭐. 육대주는 뭐라 했죠? 소주, 맥주, 뭐, 양주. 뭐, 막걸리 또 잘못 써가지고 탁주, 바깥에 뭐, 오대. 자, 그러니까 오대양, 육대주 하지 마시고, 우리 오대산도 한번 가봐야 되고. 특히 항경하는 사람은 오대산 가봐야지. 자장 선생님 중국 오대산을 빙자가 저번에 오대산 가자 그 치안 어디 탈령해 버리고 없어져 버렸어. 오대산 갔다는 오대 가는 게 없어져 버렸어. 오대산 유일하게 시자로 내 시자로 따라가가지고 한 바퀴 오대산 잘 돌았는데 중국의 자장 선생님이 그 오대산 가서 그 문수보살 칭견하고 온 개성이 아까 그거 아니에요? 요지일체법 자성무소유 여시해법성 적견노사나 에? 거짓말. 그건 60화음이 그래 안 나오잖아요. 80화음 얘기예요. 자장 선생님은 60화음 못 보셨거든. 60화음은 80화음경 나오기 전에 이제 한 200년 전에 한경입니다. 그래도 그 자장 선생님이 그 추운 중국 그 먼데 그 북경 위에다 오대산까지 가서 한경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통도사로 가셨죠. 그래서 통도사 그 옆에 자장선생님 계시던 영치산 바로 앞전에 그 하음벌이라고 하는 천성산, 그죠? 거기서 원효선님, 제가 요새 거기 살고 있어요. 천성산 하음벌. 거기서 의상선님 그 반대편에 도로 하나 건너가면 금정산 범어사.
예? 의상 선생님은 그 건너편에 사십니다. 원효 선생님은 저쪽편에 사십니다. 그 다음에 해림보살 사막도를 영원히 벗어나다. 야규득견문이라. 야규. 만약에 어떤 이가 야규. 득견문. 누구라도 견문하기만 한다면 청정천인사라. 집착 없는 참 진정으로 깨끗한 지고지순하신 부처님. 천상과 인간의 스승님 누굽니까? 부처님 아닙니까? 그죠? 누구라도 부처님을 보고 듣고 한다면 영출제약처로다. 그러니까 용고기 맛을 봐버린 사람은 돼지고기 냄새 나서 못 먹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우리나 뭐 남들 보기 좀 이상하지만 가사 읽고 삭발하고 이렇게 사는 거는 꿈과 이상이 전혀 다르다고. 우리에게는 서가모니가 있다고. 서가모니. 아 천만다행이다. 천만다행. 어쨌게도 말번에 서가지고도 그와 같은 영광을 우리가 이렇게 인간에 와서 누리는지 그리고 환경을 누리는지 이거는 거리 아니잖아요. 영출 제약치하야 영원히 지옥아귀 축생 인간 같지 않게 사는 그 축생길에서 아주 악독하게 사는 아베 같은 놈 그래서 완전히 벗어나고 살이 일체고로다. 모든 고통은 여행이 된다. 이고 등단이다. 이 일체고 득 열반나기다. 승림보살 제목은 무생무멸이다. 환하게 아니까 불생불멸되면 아니까 그죠? 일체법 무례라. 일체법이 온갖 법이 온 데가 없으니 인연따라 그저 일어났을 뿐이다. 그죠? 시고로 무유생이다. 이러한 까닭으로 무생이다. 무례이니까 열애자는 무소종념의 영무속을 하지 않습니까? 예. 이 생 무유고로 이미 무생이기 때문에 이미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유 있지 안 없 있음이 생이 있음이 없다. 무생이기 때문에 멸력 불가등이다. 멸할 것도 없다. 무생 무멸 이러다. 아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본래 없는 것이다. 본래 무일물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죠? 본래 무일물이 바로 불생 불멸이요. 부정 불가. 없는 것이 아니라 본래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고 규명할 수가 없다. 이거 다른 말로는 심은 불견심이라 마음은 절대 마음을 볼 수가 없다. 자, 이 손가락이 절대 다른 건 다 가르쳐도 손가락 자신을 가르칠 수가 없다. 마음은 다른 건 다 보고 판단하고 색성향 미적고 판단하더라도 마음은 마음을 볼 수가 없다. 견견지시에 마음이 마음을 본다고 할 때는 견시 비견이라 이 견이라고 하는 건 마음을 본다고 하는 건 보는 게 아니다. 비견이다. 어? 심불견심이라 귀신론에 그래 나오고 능경에는 경견지시에 견시 비견이라 이렇게 나오거든. 그런 구절들을 읽으면서도 중노릇이 안 된다. 경전이 재미가 없다. 대가리를 빠삭거든. 이어봐요. 무생이니까 무멸이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무멸이기 때문에 어때요? 무진한 거야. 무진하기 때문에 무변하고 닿지 않기 때문에 그죠? 무량무변하잖아요. 아, 이 말이 바로 무량무변이라든지 그 무생무멸이라든지 이런 말들이 전부 본래 무일문이라고 하는 데서 그렇죠? 오는 게 없다고 하는 거는 뭐예요? 여기 없다 말은 아니죠. 또 여기 있다는 말도 아니지요. 인연 따라서 언제든지 영원하다고 하는 거지. 없앨 수 없다고 하는 거지. 없는 것을 어떻게 지워서 없앨 수 있냐고. 없는 것은 절대 못 지워요. 어? 재주 있으면 지워보라지. 그럼 뭐 마음 피워라 피워라 하지만 싱거워. 요새는 저것이 마음도 모르면서 마음 피워라 한다. 생각을 잊어버려 잊어버려 한다. 저게 무슨 생각이냐 자체를 생각이 뭔지도 모르고 생각을 잊어버려 한다. 그죠? 생각은 언제 일어나요? 시시때때로 일어나지만 생각이 사로잡히지 않는다. 사로잡히지 않는다. 이게 이제 우리가 수행하는 목적이에요. 수행은 진심을 닦아서 마음을 생기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망상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을 수행이라고 이름하지만은 본래로 돌아가면 수행할 것도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남학 해양 스님하고 육조 스님하고 대화가 있잖아요. 닦고 뭐 정득할 게 있느냐? 에이, 그런 건 아니면 계급 점차에 떨어지 순서가 10주, 10행, 10향 이런 것이 있느냐 아닐까요? 있기는 하지만 그 점차에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다 방편으로 있는 거죠. 다 예. 밀가루 해가지고 떡을 만들 때 이렇게 이제 치즈 여가 노랗게 만들기도 하고 숙물 들어가지고 파랗게 하고 뭐 오미자 여가지고 볼떡우리하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색색이 낼 수는 있잖아요. 그죠? 뭐 때문에? 사람들의 이렇게 보기 좋아갖고 눈에 맞출 뿐인지 그게 겉떡이 겉떡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깨달았나 파더았나 이렇게 지도는 무난이라 오직 뭐에 있다? 유혐? 간택이라. 간택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탐착심 아니에요. 탐착. 탐착하지 말고 큰 소리 칠 때 큰 소리 치고 입 다물 때 입 다물면 돼요. 근데 입 다물어야 될 때 큰 소리 치고 빽빽 다르게 들고 무예림보살 공경하고 믿고 좋아하다. 공경신락이라. 양문여시법하고 만약 이러한 법을 듣고 공경신락자는 저절로 신심이 일어나고 즐거움이 막 일어나는 사람들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언제 사막도가 없어져요? 영원히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는다. 일체 제 고난이다. 또 오죽하면 제가 내 딸아만 댕기면 사막도에 안 간다잖아요. 나 어릴 때부터 내 가기 싫은데 잘 안 가거든. 참결인 보살이다. 무지에서는 지혜가 안 생긴다. 중요한 얘기죠. 무지라고 하는 것은 무명이라는 얘기입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안육따라 삼맥삼보리의 근본 본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뽀권종자에서는 사기 안 트죠. 무유종무지하여 지혜 없는 데로부터 망상에서는 허망하게 그 꿈속에서 뭐 어디 가지고 그 저기 이렇게 보고 듣고 하는 이런 거 비슷한 거 그거 가지고 해가지고 실제하고는 상관이 없다. 우리는 진실이다 지금. 이생지혜니 지혜가 날 수 없으니 새까만 무명중생한테 무명업보중생한테는 부처가 없다. 예? 부처 부처는 무슨 부처냐? 무명업상에서 다시 돌아온 부처가 아니고 본래 부처다. 본래 지혜다. 이걸 갖다 본래 지혜를 다른 말은 본지풍강이다. 본래 면목이다. 생겨지는 게 아니다 이거죠. 뭔 말인지 우리 말이 쓰는 말입니다. 그럼 본래 면목 이게 본래 면목이요. 이게 본래 면목이라. 이게 확실히 아는 거. 이게 본래 면목이라고. 그렇죠? 확실히 알면서도 내 생각대로 알려고 막 이리저리 생각이 흔들리잖아요. 그죠? 요건 잡념이다, 이거지. 귀찮다, 좋다, 막 이렇게 좋다, 싫다 판단하기 시작하잖아요. 판단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뭐예요? 잡념이다. 우리는 어떻게 아느냐? 무념이지라. 무조건 아는 거예요. 조건 없는 거예요. 조건 없다고 해서 바자신경에는 이무소득고, 무고진멸도, 무무명진내지, 무노사, 영무, 노사진, 조견, 오온, 개공도. 그 전부 다 한마디로 하면 뭡니까? 아닐까? 오온이 개공하다가 오온은 조건이야. 개공은 무조건이야. 사성제는 조건이야. 무사성제는 무고진멸도는 무조건이야. 12연기는 조건이야. 무무명진내지 무노사 영무 노사지는 뭐예요? 무조건. 그 인생은 무조건 하면서 얘기하는 게 무조건 남에게 내 시비 안 하고 베풀어 줄 수 있으면 그 사람은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어느 정도 자비심이 있고 삼매를 정득한 사람이고 본심에 가깝다. 본심에 가까우면서 저절로 자비롭다 하거든요. 저절로 자비롭다는 걸 하암 팔지보살은 어떻게 자연수행이라고 나와요. 자연수행은 억지로 불 때까지 꽃을 피우지 않아도 시가 되면은 때가 되면은 꽃이 딱 피는 거야. 이게 바로 야마천이에요. 지금 야마천은 시분천이라 하거든. 야마천에는 해와 달이 없어요. 뭐 해와 낮과 밤을 가리냐면 연꽃이 피면 낮이야. 연꽃이 닫아지면은 밤이야. 아. 세간은 항상 어두운 것이며 지혜를 낼 수 없나니 세속적으로 탐진치로 사는 사람은 무명의 자식이라서 어둠의 자식이라서 결코 부처의 자식을 잉태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어릴 때 뭐 저기 웅변하듯이 여러분들의 심장을 향하여 이 연사 소리 높여 외칩니다. 제법은 차별이 없다. 제법은 무차죠. 그렇게 제법은 무차별 모든 법은 차별이 없고 무유능지자 능히 알 사람도 없으나 무유불 여불지니 부처님들만 더불어서 아시니 지혜 구경권이라. 지혜가 완벽한 퍼펙트한 까닭입니다. 그 다음에 영림보살이라. 세간의 법을 요달하다. 요달 세간이라.
삼세오음법은 삼세와 오음법을 설명위세간이라. 삼세가 과거, 현재, 미래가 뭐냐? 그게 바로 세간이다. 과거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함경 그 시편 구매죠. 신불망치 과거법이라. 과거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과거가 있는 것이죠. 미래라고 하는 것은 역불탐창 미래사라. 미래일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미래가 있는 것이죠. 불어 현재 유소주라. 현재 있는 조건에 우쭐대거나 쪼그라들기 때문에 현재가 있는 것이죠. 그죠? 거기서 벗어나버린 사람은 요달 3세가 실공적이라.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이 본래 면목이라. 3세라든지 오온이라든지 정신과 물질 이러한 것들이 바로 전부 탐진치로 야기된 허망한 법들이다. 본래 무일물인데 그것이 멸한 것을 세간 아니라 하니 출세간이라 한다 이 말이죠. 그죠? 아니 오온이 개공한 거, 삼세 탐착의 실공적한 거, 예? 이와 같이 이름만 빌렸을 뿐이라. 삼세니 오온이라. 예. 행림보살이라. 집착이 완전히 없다. 구경에 무주로라. 그렇게 무주 이주죠. 약견 일체법이 만약에 일체법이 본성이 열반하면 본성이 열반과 열반은 뭡니까? 정멸 아닙니까? 그죠? 예, 생멸이 다 끊어져 버린 다음에 열반 정멸은 정멸이 바로 이제 생사가 또 되는 거죠. 이런 이는 시적 이러한 사람은 견 열애가 열애께서 구경 무소주 구경에도 응무소주 이생 기생이다. 여기서 소주 나왔잖아요. 구경 무소주. 야 이거 비싼 거요. 소주 중에 제일 비싼 게 무소주요. 무소주. 응무소주. 구경 무소주. 자 그다음에 강림보살 마음이 일체법을 짓는다. 마음이 일체법을 짓는기도 하고 일체 부처님을 짓는 거예요. 그죠? 일체 유심. 약인 용료지 삼세 일체불인된 응감 법계성의 일체 유심존이라. 만약 어떤 사람이 삼세 일체 부처님을 알려고 알고자 한다면 마땅히 법계의 성품이 모든 것이 법계의 성품이 텅 비었어요. 그죠? 부처님도 무상이라. 무념무상 절일체. 예? 정지소지 비역인. 깨달은 사람이라야 부처님을 볼 수 있지. 나머지는 볼 수가 없다. 자, 지림보살 보고 들을 수도 없다. 불가 견문이라. 보고 듣는 것이 아니다. 소치 불가치며 취하는 바를 취할 수가 없고 소견 보는 바를 불가견이며 보는 바를 볼 수가 없고 소문 듣는 바를 가히 들을 수 없으니 일심부사이로다. 한 마음이 불가사이하도다. 그래서 이 보는 게 어디 있느냐 물질에 있느냐 안근에 있느냐 색진에 있느냐 그다음에 그 중간에 뭐죠 이게 안식에 있는지 이렇게 따져보잖아요. 18경계를 그죠?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능경에 그 참선 설명하면서 자세하게 해놨는데 지금 요 그런 얘기예요. 관세음보살 하면서 뱉어가지고 관세음보살 소리가 분명히 났는데 관세음보살 들었는데 아 이거 소리인데 관세음보살인데 분별했는데 그 분별식 이전에 저 무분별 마음으로 가서 진짜 듣는 님이 관세음 누구지 반문 문성했을 때 자성을 했을 때 들을 수가 없다. 예? 보는 것도 그렇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바깥으로 뻗어져 나온 이걸 가지고 자꾸 바깥으로 추구해가 쫓아가니까 보고 듣는다고 하지만은 땡겨 봤을 때는 없으니까 반야신경이 뭐라 하죠? 무안입이 설신이요 무색성향 미초법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지요. 자 이제 끝나고 다음 조금 쉬었다가 10행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